자, 오늘은 수변권이 21장 있는데 요걸로 오늘 최용우 실직자에서 주전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실패한 스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프레이토와 예드력을 들고 있는 전진우보다 좋은 스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우가 좀 아깝긴 해. 지금 3할 3푼 9리를 쳤던 25홈런을 쳤던 최용우인데 주전을 못하긴 좀 아쉽긴 하죠. 스웨이브에 말씀하신 분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갑니다. 자, 똥똥똥. 자, 그만. 배팅 머신아. 자. 자, 똥똥똥. 나오고 있어요. 이야, 에키스! 아니야, 이 정도 가지는 안 돼. 이거 갖고 안 돼. 더 나와야 돼요. 자, 똥똥똥. 똥똥똥 한번 들어왔어. 똥똥똥의 신이 지금 일단 오고 있어. 지금 좋아. 클러치 더 안돼 안돼. 금좀 나와라 금. 아 이게 다 하나씩 나오네 또 씨. 자. 똥똥똥의 기운이 몰려왔다. 타임이다. 한번더 똥똥똥의 기운이 몰려왔다. 결국 또 돌고 돌아 예지력이네, 씨. 게스히터 예지력 스프레이터가 3기가 한 발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아, 씨. 자, 똥똥똥. 지금이 타이밍이야. 자, 한번더 똥똥똥의 기운. 에킬 하나. 배팅 머신 하나. 아, 그럼 두 개가 안 나오네. 아씨, 카리스마도 들어가고 있네. 씨, 끝났는데 보니까 이거. 자, 똥똥똥 맞아. 자, 마지막 똥똥똥이다. 안 되겠다. 메모장에 씨 불러오자. 최영우 사람 만들어줘. 갑니다. 야, 소 펑션 펑띵 펑펑띵 펑펑펑. 오케이, 좋아. 시작이 좋아요.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배팅머신이면 최소 2금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야, 여기서 스프레이터면 진짜 끝나는데. 여기서 스뱀은 진짜 할만해. 아니, 아직 몰라. 야, 아직 모른다. 제발. 야, 3금이 나오긴 했다. 자, 뒤부터. 일단은 다섯 글자 아니면 여섯 글자야. 스프레이터, 클러치, 히터, 에이스 킬러.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일단 뒤. 터야, 터! 전준우 빠이빠이빠이빠이야. 야, 그러면 잠깐만, 정성은 뭐안 채우고 얘기했었는데 채우고 가야겠네. 채우고 연대신 가야겠다. 늙지 마요. 아, 미쳤다 진짜. 와, 이게 되네. 와, 카리스마 여러분, 아쉽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스킬인 건 맞아. 하지만 서드 오비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쵸 여러분, 맞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퍼스트 오비고 세컨드 오비면 좀 애매한데 서드 오비면 괜찮아요. 카리스마가 투수 능률을 떨어뜨리니까 서드 오비면 괜찮아요. 왜냐, 내가 스프레이터 배팅 며칠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프레이터가 라인 드라이브 타구 확률을 증가합니다. 잘 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팅 머신 또 마찬가지로 잘 치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상대방의 투수를 못하게 막어. 이러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아, 물론 예지력이나 게스히터가 나오는 게더 좋은 건 맞아. 클러치 히터라든가. 그래도 똥은 아니다. 카리스마가 써도 비면 똥은 아니에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투수로 따지면 끝판왕이거든요. 끝판왕. 근데 이제 끝판왕이랑 카리스마랑 같은 스킬인데 왜 카리스마가 더 안 좋은 스킬이라고 평가받나요? 라고 하는 거냐면 끝판왕은 내가 투수 올라왔을 때 모든 타자가 다 정확히 유지가 되지만 타자는 9번 만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만 투수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은 스킬이 아니라고 평가는 받는데 지금 퍼스트, 세컨드 업이 스프레이터와 배팅머신이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땡큐죠. 그치, 주자가 나가도 적용이 돼요. 맞아 맞아, 주자가 나갔을 때도 적용이 되는 스킬이야. 등증이 60인데 등증 가자. 66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이제. 떨어졌다 씨. 자, 한 방에 60대 중반 가자. 60대 중반 59. 아이씨, 떨어지네. 아, 괜찮아요. 스킬이 좋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뭐 감수할 수 있죠. 자 많이 올라가라, 많이 올라가라. 헐헐 날아가라. 56 같은 거라고 했는데 뭐야, 왜 52 써? 야, 올라가질 않아. 파워가 좀 올라갔다 이번에는. 57? 64. 그래,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 그냥 강화권 씁시다 이제는. 강화권으로 이제 66 한 방에 올라가면 땡큐고. 오케이. 아, 이제 수비가 올라갔네. 뭐야 이거 수비. 지금 보면은 정파가 좀 많이 몰려있고 수비가 좀 많이 몰려있네. 여기서 수비가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해봐 일단. 주력이 올라갔다. 주력이. 수비 떨어졌다. 근데 파워가... 파워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이러 이씨. 수비가 오른 것 같은데? 아, 파! 정파선 올라왔어. 와! 수비가 너무 높긴 한데. 정파선이 근데 올라가긴 했는데. 이건 거의 슈퍼 똑딱인데. 딱 한 번 더. 원모타임. 아, 주력이 또 올라왔어. 아이씨. 파워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 망했다 이씨. 아, 파워 마이너스 7. 아이씨. 오케이, 올랐다. 플러스 7. 야, 파워 플러스 7. 파워 플러스 7. 와. 야, 이게 되네. 야, 이게 되네. 파워 플러스 7. 야, 스탑하다. 이제 스탑하다. 안 해. 이제 그만해. 조만간 또 최용호 트릭프레스 찍고 성적까지 보여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너무나 좋은 스킬을 뽑았네요.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나, 야, 나 이런 스킬 나올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 진짜. 와, 감사합니다.